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원도심 인구가 줄면서 침체를 겪었던 순천 저전동 일대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건데요.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카페로 들어온 초등학생들. 수제 청귤차와 쿠키를 건네봤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응원과 이용권을 남긴 쪽지를 남겨놓으면 청소년들은 마음껏 와서 음료와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뭐 샀으니까 따뜻하게 잘 먹었다고. 파스타와 샌드위치를 파는 골목의 다른 가게는 빈자리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요새 이쪽 마을이 많이 인기가 많다 그래가지고 와봤는데 리모델링도 되게 잘 돼 있고 해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원도심 인구가 떠나며 침체를 겪었던 순천 저전동.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골목마다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침체되고 그랬었는데 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 도심 자체가 이제 활력이 좀 생기고 특히 이제 좋아진 것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와서. 빈집을 새로 고쳐 만든 마을 호텔 어여와는 평일도 예약 문의가 이어집니다. 저전동은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지만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5년간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마을 주민과 협동조합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익을 또 동네 재투자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이제 순천 뭐 다른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 공간 아니면 타 지역의 모델들이 좀 전파되어가면서 협동조합은 기존 숙박과 체험 행사 외에도 천연 수세미 제작과 기념품 개발 등 다양한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를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 피해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주요 시군에서 평균 일조 시간이 감소해 멜론과 딸기 등 농작물들이 생육 부진과 함께 출하량 감소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영광 등 5개 시군의 평균 일조 시간은 평년보다 22.7% 감소했으며 12월의 경우 평년보다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산지 태양광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 도로에 인접한 곳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발전단지와 민가 등에 인접한 태양광 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가 발견될 시 현장 조치와 하자 보수 명령을 내리도록 시군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광주 서구갑의 경선 후보자와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선거구의 단수공천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광주 동남을과 광산을 선거구의 경선은 오늘부터 시작돼 이번 주 수요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서구갑과 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선거구가 포함된 전국 21곳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단수 공천자를 발표했는데 광주 서구갑의 경우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광주 서구갑은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 부시장의 경선할 것입니다. 송갑석 현 국회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1대1로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김명진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과 박혜자 전 국회의원은 콧오프 됐는데 이들은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껏 발표가 미뤄져 왔던 전남 10개 선거구 가운데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선거구의 공천 심사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됐는데 이계호 현 국회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호남에서는 경선이 원칙이라고 해놓고 이계호 의원을 단수 공천한 데 대해 논란을 예상해서인지 이명백 위원장은 단수 공천 이유를 덧붙여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상대 후보의 격차가 심각하게 나서
예를 들면 심사총점에 약 30% 이렇게 났을 경우에는 단수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호 의원은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어서 단수로 추천했습니다. 컷오프된 해당 선거구의 박노원, 이석형, 김영미 예비 후보들은 각각 성명을 내고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고 단수 공천의 독재 전행을 휘둘렀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단수 공천 철회와 재심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광주 동남을과 광산을 두 곳의 선거구에서 사흘 동안 시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이 진행됩니다. 동남을에서는 이병훈, 안도골의 2인 경선, 광산을은 민영배, 김성진, 정재혁의 3인 경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수요일에 나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광산을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음 달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불평등연구소가 그제 서울 정동에서 창립 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연구소는 지역불평등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창립 취지와 방향성을 공개했습니다. 첫 순서로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가 불평등 시대의 평등한 삶을 위한 시대 디자인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연구소 이사장을 맡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지역 간 재살깎기식 경쟁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연대의 조건을 찾겠다며 각계 전문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각 시군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복합생활복지공간인 가족센터가 설치됐습니다. 특히 체험거리와 놀이공간이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가족센터는 지역민들의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다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 과자를 이용한 놀이를 즐깁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하는 공동육아 프로그램으로 아이 부모 할 거 없이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좁은 공간에서 운영해왔던 진도군 가족센터가 최근 건물을 신축해 대대적인 정비를 했습니다. 연면적 1,586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부모들의 품앗이 육아 공간인 공동육아 나눔터는 특히 인기입니다. 같이 지금 공동육아라는 걸 하고 있어서 애들한테도 좋고 엄마들한테도 활력이 생기니까. 맞벌이 등으로 부모가 바쁜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있습니다. 방과 후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거나 공부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같이 놀 수 있는 것도 재밌고 같이 공부할 수도 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좋아요. 어린이 실내 놀이터인 상상 놀이터에는 인근 어린이집 원생들도 자주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 너무 좋아하죠. 이렇게 상상 놀이터 가는 날이라고 하면 아침에 차량 운행을 돌아보면 미리 나와서 막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그 전날부터. 가족센터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언어 발달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하고 이주 여성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자조 모임도 진행됩니다. 올해는 프로그램과 적용 대상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가족 친화 프로그램이나 가족 사랑의 날, 뭐 노부부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센터가 자녀 돌봄과 지역 공동체 통합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정부의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면서 지역 수련병원에서도 일부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어제 기준 순천 성가룰로 병원은 전공의 13명 가운데 9명, 여수 전남병원에서도 10명 중에 3명이 사직 의향을 밝히고 집단 행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보건의료재난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멸종위기종 토종고래인 상괭이 사체가 또 발견됐습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은 그제 여수시 돌산읍 금봉마을 해안에서 죽은 지 오래돼 훼손이 심한 상괭이 사체 한 구를 찾아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